식당에 와서 지금 자꾸 바깥에 내놓으시려고 하시는데 아가 들어왔네. 일단 첫 번째는 아기가 굉장히 궁금했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기를. 좋아, 아기는 이제 내 거야. 나랑 같이 의사소통도 많이 되겠지.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맞아. 저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들어가면 되나요? 오. 뭐 있어? 뭐 있어? 여기 왜 있어? 샤이니 아빠? 샤이니 아빠? 오. 뭔데? 팬분들이 쓰인 거 같아. 뭐야? 그 팬분들이 올려온 거. 진짜 써놓은 거예요? 써놓은 거. 팬분들이 쓰신 거 같은데? 진짜로? 하나씩 읽어보자. 어. 태민이는 애기가 애기 키울 판. 왜 그러시는 거야? 왜 그러시는 거야, 지금? 헬로베이 한다고 깜짝 놀랐어. 딸꾹질 나는데? 뭐 있지? 이거 쪽 읽어봐요. 저기요. 이현실군. 한 번만 더 댓글 걸면 퇴장입니다. 위에서 아기야 한번 한다. 딸꾹질 넣어. 딸꾹질 넣어. 그 아기가 남자 아기 은근히 바래요. 여자 아기면 기저귀 갈 때. 아, 재밌어 너. 재밌어 얘기해봐요. 재밌을 때 어떤 거야? 여자가 지금 막 긴장돼요. 여자길까봐요? 왜 이런 거예요? 아, 모르겠어요. 딱딱질이 날 거예요. 그냥 숨을 10단초 동안 참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세요. 네. 자, 귀여운 샤이니 Dad, D-A-D, D-E-A-D가 아닙니다. Dad들의 베이비 키우기 기대 기대. 못해 지금 우리 남자. 어? 아, 레알 마드리드인데요. 어머나, 아기가 아기를 키우다니. 태민 오빠가 있으니 의사소통은 잘할 수 있겠네요.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. 정확히. 완벽하십니다. 그레이트. 이거 참. 너희 코가 석잔데 누굴 본다는 거야. 이게 진짜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애와 함께 잘하는 거겠지. 어서 그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인 저는 그저 한 달의 소식만으로 행복합니다.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가워해.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아기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. 요 아기? 키우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배우겠죠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. 난 자신 없어 정말로. 뭐 어떻게 했는데 막상 와야 아는데 지금. 맞아. 봐야지. 기대는 엄청 하고 있고. 저희 언제 볼 수 있죠? 네. 아기를 만나기 전에 네. 일단은 아빠의 자격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. 아빠의 자격? 이게 남자의 자격인데 이거. 좋아. 아빠의 자격을 자격이요? 테스트를 어떻게 하지? 통과를 해야 아기를 만날 수 있고 통과를 못하면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는 오늘 유래로 끝입니다. 정말? 아기도 안 나오고 끝이에요? 헐. 그냥 말 그대로 헬로네. 안녕. 아, 이게 뭐예요? 형 너무 유치한 경우지? 너는 이게 뭐야? 너는 너가 제일 유치해 지금. 형 너무 유치해요. 넌 유치원이야. 내가 유치를 넘어섰어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. 도대체 여기 슈퍼히어로는 온이 형이지? 고개를 그럼. 하나씩 타고 공개할까? 하나, 둘, 셋. 짜라잔. 어때? 운동 좀 했구나. 힘 보면 좀 즐겁니? 이게? 재밌겠지? 그래. 너희들이 원하던 리얼리티가 있냐? 어? 여기서 포인트는 종현이 형의 신발입니다. 너희들이 원하던 거야? 이게? 신발이 커서 키는 많이 커질 수 있겠고. 뭐요? 자포? 아기를 위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. 엄마. 일단은 엄마. 뭐 사실 고백하려고? 원희 형한테 많이 미안해요 지금. 뭐? 의상이. 의상에 맞춰서 앉는 자세가 뭔가 좀 달라. 살짝 뭔가 달라. 붙으세요 벽에. 아 기력이 딸려서. 아, 기력이 딸려요? 좀 미안하네요 원희 형한테. 원희 형 컨셉이 뭐예요? 도미맨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. 네. 가끔. 스파이더맨. 어. 스파이더맨. 어. 어. CG로 날라갔어요. 저는 오늘 좀 유치와 유아예요. 유아. 영유아. 별로 뭐 컨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네, 잘 어울리네요. 네, 잘 어울리네요. 감사합니다. 어린 남자. 화살 맞은 거 아니야? 화살 맞은 거 아니야? 귀여운 척한다고 화살 맞은 거 아니야? 화살이 꽂힌 거 같은데. 어. 나는 로비누신. 로비누. 로비누. 근데 신발. 실내에서 신발 벗으세요. 왜 이래요?
뽀빠이. 뽀빠이인데 너무 물통인데? 알통이 너무 물통이야. 우리의 의상은 준비가 됐으니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뭔가를.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. 그치, 눈높이를 맞춰야겠지? 개미라 요즘에 고민이 뭐야? 이 요즘에 고민이야. 모자가 너무 작아요. 모자가 너무 작아요. 민현이 어때? 나는 손발이 오그라드네. 내가 이런 말 하고 있어. 아! 바보들 같아, 바보들. 그럼 애기 같은 게 뭔지 보여줘. 김웅이는요,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담배가 생각나. 담배가 생각나. 이러면 안 되나? 얘기는 안 된다. 너 세 달이야. 아이, 너 세 달. 내가 잘못했다. 17년 만에. 아니, 끊어야겠다, 이제. 난 최근 운동을 해. 저 죄송한데 좀 쉬고. 세 살의 인생이 왜 힘든지 몰랐어. 미션 아빠의 체격. 미션은 총 세 단계로 1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다음. 각 단계마다 3명 이상의 멤버가 합격해야 통과로 인정. 과연 샤이니가 아빠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이걸 하나씩 열면 되는 거예요? 5명, 이거 5명. 아니야, 5명에 다 해당되는 그런 미션. 첫 번째 미션! 전혀 모르는 미션. 못할 거 있겠습니까? 그죠. 이때까지 해왔는데? 문제 주세요. 베이비 사인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보고 댔다가 펴는 손동작은 무엇을 표현하는 동작일까요? 나 이거 주세요. 아, 아무것도 없다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없다. 아, 엄마를 부르거나 그럴 때. 막 일로 와봐 이러니까 이거 애기가 따라줘요. 부를 때 이렇게 하면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 같아요. 자, 하나 둘 셋 부르기. 오답. 뭐지? 정답이 뭐예요? 정답이 뭐죠? 책. 아, 책. 책을 펴세요. 와, 책. 이걸 어떻게 알아? 아, 눈높이를 더 낮춰야 돼. 좀 더 낮춰가지고 해볼까? 자, 다시. 문제 주세요. 눈높이. 아니, 사실 저 여자 목소리가 좀 신경 쓰였어. 슬림한 체형인 태민군을 보면 골고루 먹지 않는 편식 습관이 의심됩니다. 여기서 문제입니다. 편식하는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엄마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? 갈아내기면 되지 않을까요? 다 갈아서? 다 갈아내기요? 네. 야채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. 오, 네. 내 스타일, 내 스타일. 밥 안 준다. 아, 혼내야 돼요. 안 먹으면 안 줘야 돼. 그럼 저게 답이 굶긴다라고? 굶긴다기보다는 굶긴다기보다 겁을 주는 거지. 안 먹이는 거야. 생각을 해봐. 안 먹이는 게 안 먹이는 거는 학대야. 자, 치운다. 치운다인 거야. 치운다. 치우면 안 먹을 수밖에 없어. 아, 치워봐 안 보여. 아, 치워봐 안 보여. 아이고. 알았어. 알았어. 치운다. 야채는 안 먹어. 치운다. 치운다. 세. 밥을 치운다. 정답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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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O, X 문제입니다. 남자 아이인 경우 신생아 때 포경 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까요? 나쁠까요? 나 이거 X, X, X 나쁠까요? X. 우리 엄마 가로사로 안 돼. 신생아 때 하면 안 좋댔어. 하나, 둘, 셋. X. 역시 하나 남았어. 야, 여기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붕어 붕어 호두. 어, 잠깐 잘못 걸었어. 잠깐만. 그냥 이걸 리가 없잖아. 나 이렇게 방금 못해. 잠깐만. 삼남일려. 맞았어. 맞았어. 야, 역시 공이랑 두드러. 어떤 것 되찾아갈 수 있는 빛나는 샤이니에요. 애가 애를 키운다? 아빠로서의 자격 검증입니다. 샤이니의 아빠의 자격 테스트. 산 넘어 샤이니의 아빠 되기. 과연 샤이니는 모든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고 베이비를 만날 수 있을까요? 잠시 후 공개됩니다.